Dalam beberapa momen di pertandingan, saya sering melihat Anda sangat akrab dengan para pemain, sering bercanda dengan para pemain. Apa sih yang membuat Anda seperti sosok ayah bagi para pemain timnas Indonesia? Sebenarnya, 제자는 너무 이렇게 갭이 높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선수들은 나를 되게 어려워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수들한테 다가가서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같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선수와 항상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선수 또한 나를 따라올 수 있게끔 같이 스킨십도 즐겨야 되고 나는 우리 선수들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뽑아놓은 선수들이고 내가 뽑아놓은 선수들 싫어할 필요는 없고 내가 뽑아놓은 선수들 사랑하면서 만들어줘야 되는 게 내 의무가 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먼저 다가가서 선수들에게 스스럼 없이 장난치고 같이 스킨십을 즐기는 것이라고.